요즘 이분 어디 축제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불리우더라고요. 신성이 형 이렇게. 자, 퀴즈 프로 아니에요. 맞추시려고 그러지 마세요. 노래방에서 정말 사랑받는 뮤지션 먼데이 키즈의 무대입니다.
열창이란 이런 것이다를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. 자, 먼데이 퀴즈 이진성 씨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먼데이 퀴즈 이진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먼데이 퀴즈와는 반년 만에 만나요. 어떻게 네. 지내셨어요 그 사이에? 아, 네. 그동안 뭐 전국 투어 콘서트 발라드 맛집이라는 이름으로 콘서트 했었고요. 네네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 OST 네네네. 불렀고 그리고 또 이제 딸 둘째 딸을 출산해서 그렇더라고. 네. 이럴 때 박수 한번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두 딸의 아빠가 되셨잖아요. 네, 딸이 둘이죠.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저 얘기가 맞는 건지 따님이 이제 둘이 있는데 따님 태어나면서부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대요. 그거 맞아요? 첫째 딸 태어나고 얼마 후에 가을안부라는 곡이 나왔어요. 아, 그때? 네, 그래서 그때 역주행해서 많은 사랑 받았죠. 그러니까 네. 잘됐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곡이지? 이럴 수 있거든요. 네. 살짝 한 번, 뭐 후렴 부분이라도. 아, 네.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아시죠? 이 노래 아시죠? 그러니까 이게 첫째 딸이 태어나고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둘째 딸 태어나기 바로 전에 지금 방금 부른 사랑에 식었다고 말해도 되라는 곡이 나와서 이 노래가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 따님들이 이제 복을 좀 행운을 갖다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이 좀 어려워요. 뭐라고요? 다시 한번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.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. 네. 이거 좀 너무 어려워요. 좀 줄여서 하면 사식말. 제목 왜 이렇게 다 길게 져요? 제목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노래인지 좀 명확하게 알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뭉뚱그려서 너무 추상적으로 예를 들면 뭐 추억 뭐 이런 것보다는 너와 함께 갔었던 뭐 선착장에서 뭐 마지막 키스 뭐 이런 식의 그 제목을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좋아서 예. 아니 그럴 거면 좀 더 길게 줘요.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 하지만 아 뜨거 뭐 이런 식으로 막 더 길게 줘요 그냥. 그러면은 이런 거 좀 있어요. 본인이 곡을 쓰거든요 직접 곡 쓸 때 네. 요거 되겠다 아 그런 거 좀 어느 정도 감이 와요? 가을 안부 같은 곡은 처음에 썼을 때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이 포인트를 좋아하겠다라는 포인트는 조금 있었어요. 네. 예를 들면 그날들이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좀 좋아할 것 같았어요. 네. 아니, 그냥 고구마 잘라서 들으니까 되게 간사하게 들리는데요. 그게 약간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역밴딩이라 그래서 그 날들이 이렇게 안 부르고 날들이 이렇게 밴딩을 바꿔서 부르는 걸 많이 하거든요. 아, 역밴딩. 네, 역밴딩. 이렇게. 약간 영어 비밀 지금 네. 하나씩 지금 더 얘기해줘 봐. 그래서 거기 포인트가 좀 이렇게 주파수에 귀에 잘 익을 것 같아서 참. 아 거기를 좀 많이 좋아해 주시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. 만들 그럼 때. 멜로디는 네. 어떤 멜로디를 좋아해요 요즘에?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확 옛날 멜로디를 요새는 조금 더 트렌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아, 요즘에 세련된 곡보다 네. 차트 보면은 네. 약간 예전 느낌 나는 발라드가 정말 사랑 많이 받잖아요. 아 네. 그런 게 있구나. 약간 90년대 확 옛날로 가서 그때 80년대 말 90년대 초 발라드 멜로디를 요새 젊은 분들이 들었을 땐 이거 되게 좀 신선하다. 신선하다. 좀 레트로한 느낌을 받는다. 이런 왠지 솔깃하고 약간 신뢰가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진성 씨가 쓴 노래 중에 하나가 정말 대박이 난 곡이 있어요. 이거 제목이? 아, 그 김나영 씨의 솔직하게 말해서 나. 그러니까. 네. 아, 이 곡을 또 썼더라고요. 그러면 영감을 어디서 얻었어요, 이거는? 제가 주현미 선배님 되게 좋아해요. 아, 주현미 선배님? 네. 네. 그 주현미 선배님의 그 마주치는 눈빛이 이 노래는 사실 들으면 다 짝사랑 알잖아요. 네.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나가 솔직하게 말해서 나 이런 멜로디거든요. 그래서 약간 그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아, 노래는 달라요. 한마디만 느낌만 비슷하고 그때는 다 비트엔 다 달라요. 예. 다시 한번 아빠 주현미 씨 노래는 마주치는 눈빛이 김나영 씨 노래는 솔직하게 말해서 난 근데 키도 다르고 보컬 스타일도 다르고 아, 베낀 건 아니에요.
전혀 아니에요, 전혀. 그래? 그 노래 제가 너무 좋아했어. 오, 영향을 아, 받았나? 네.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자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근데 먼데이 키즈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대학 축제에서 러브콜이 정말 많대요. 그래서 사실 대학 축제에서 이렇게 연륜이 있는 분을 섭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, 사실. 그렇죠. 사실 젊은 가수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. 특히 장르가 이제 발라드라서 네. 이게 축제에서 사실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관객들이 오히려 제 노래를 막 같이 따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세요. 와, 남자분들이 떼창하면서 마치 뭐 단체로 노래방 간 것처럼.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런 남자라는 곡은 아예 안 불러요. 아, 여러분들이 불러요? 네, 그냥 반주를 틀고 저는 앞에서 조금만 부르고 안 불러요. 더 크게 불러주셔갖고 떼창으로 네, 끝까지 다 실현당한 남자분들이 그렇게 부른대요, 이 노래를. 상처받고 찌질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부른다고 얘기 들었는데 사실 네, 맞아요. 가사가 네. 제 노래도 그렇거든요. 행복하신 분들은 잘 안 불러요. 근데 대부분 이별한 노래들이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좀 아픈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네. 직접 노래를 본인 노래 아니어도 좋아요. 네. 한 곡 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? 임재현이라는 이제 후배 네. 사랑의 연습 있었다면 그 노래가 굉장히 찌질하더라고요. 그 발라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찌질한 감성인 거예요. 아유, 네. 이게 아니 그쪽으로 정말 작년에 한번 획을 그었던 분 계시잖아요. 윤종신 씨라고. 아 진짜. 예. 네. 윤종 선배님 가사는 깊이가 굉장히 뎁스가 깊어요. 찌질함이. 이거 도저히 표현할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지? 신기해 네, 그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 진짜 오죽하면 네. 노래 아프다. 아 그러면 이 노래 한번 이 실현당한 남자들의 어떻게 보자면 청춘의 송가 위로송 같은 이 노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오늘 먼데이 키즈 버전으로 살짝 한번 박수를 한번 청해서 한번 들어보죠. 제 스케치북 진행한 지 10년 좀 넘고 있는데 제 정말 많은 가수분들 옆에서 노래하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온 얼굴을 다 쓰면서 노래하는 가수는 와 정말 입을 엄청 크게 벌려요. 제가 처음에 노래를 사랑하는 거 이러면서 입을 주먹도 들어가겠어요. 잘 이렇게 쓱쓱 제가 흑인, 쌀보리 막 할 수도 있겠어. 제가 흑인 가수분들 영상을 많이 봐서 어렸을 때 입을 좀 크게 벌리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네. 사실 입 크게 벌리는 게 좋거든요. 발성하는데. 네. 근데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보고 배워야겠는데? 아니, 저는 사실 좀 표정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이 저도 이렇게 돼요. 아유, 뭐 어때요? 노래가만 잘하면 됐지. 뭐 얼굴만 이렇게 못생기고 그런 건 뭐 못해요. 못생겼어요? 아유, 제가 언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그냥 좀 흉할 뿐이지. 그런 건 아니에요. 노래가 더 중요하죠. 진짜 진정한 가수인 거잖아요. 언제 한번 다음에 나면 꼭 한번 주먹 한 번만 넣게 해줘요. 갑자기 자 이제 다음 곡 청해봐야 되는데 이번 선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대요. 이 곡이 이제 제 5집 타이틀곡이고 제가 이제 결혼 그 같은 해에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에게 축가로 들려주기 위해 사실 만든 곡이에요. 네, 그런데 오늘 또 자리에 이렇게 커플도 많이 오셨을 것 같아서 그런 뭔가 축하? 축가? 이런 의미로 그대여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. 제 노래. 오늘 그럼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곧 이제 결혼한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?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
아, 바로 여기 앞에 계시네. 어, 앞에 남자분이 손 들었더니 여자분이 손을 왜 손을 못 들게 하시는 거예요? 손을 갑자기 아직 결혼까지는 아니야. 우리 아직 얘기를 더 해봐야 돼. 무슨 말이에요? 아니, 너무 급하게 잡으시. 아니, 아닌 것 같긴 한데. 예. 그래요. 어찌됐건 그래.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예,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대신 축가로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담아가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바로 다음 곡 그대여를 청해보면서 먼데이 키즈완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웃어주던 그 사람 눈물이 날 때마다